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평택출고센터 모습. 사진 연합뉴스. 이달 25일 재가동을 추진하던 쌍용차 2770 00% 평택 공장이 결국 남은 2월 내내 문을 닫게 됐다. 쌍용차는 오는 26일까지 평택 공장 생산을 중단한다고 24일 공시했다. 부품 협력사의 납품 거부가 장기화된 탓이다. 앞서 쌍용차는 미지급 대금 결제를 요구하는 일부 협력업체가 부품 공급을 꺼내면서 설 연휴 직후 지난 16일부터 공장 재가동에 나섰지만 부품 재고가 떨어져 4시간 만에 다시 멈췄다. 쌍용차는 협력업체와 협상을 지속하며 생산 재개를 추진했지만 결국 지난 17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장을 가동하지 못하게 된 이달 평택 공장이 가동된 것은 3일에 불과하다. 쌍용차는 내달 2일 평택 공장 가동을 재개한 쌍용차 관계자는 생산 재개 예정 일자는 내부 상황 등에 의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송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오픈 ES 한경.com 한경.